빈집 보러 왔습니다. 예, 지금 빈집 앞에 왔는데요. 야, 집 앞에 계곡 보세요. 집 앞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. 예, 나이가 나무가 굉장히 먹었을 것 같아요. 예, 수백 년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여기 작년에도 왔다 간 곳인데 예, 집은 그대로 그냥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. 아. 물이 아주 집 앞에 계곡물이 끝내줍니다. 아주. 집은 여전히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. 예, 느티나무가 장난 아니죠, 그죠? 예,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, 지금. 집 앞에 계곡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? 야, 집 앞에 이런 계곡물이 있다는 게 진짜 부럽네, 그죠? 아, 얘 다리 밑에 앉아갖고, 아, 여름에 여기 고기 딱 구워 먹으면은. 예, 이게 집으로 들어가는 다리거든요, 지금. 예, 다리 밑에 앉아갖고, 지금. 시원한데 앉아갖고. 아, 물 좋아요. 여기는 조건도 좋은데 예, 집을 왜 이렇게 놔두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. 예, 그 지붕에도 지금 예, 풀이 났어요 지금. 집을 이렇게 비워놓으면 고대 망가지는데. 예, 마당에 이 꽃들 보세요. 아, 마당에는 꽃이 지천입니다 지금. 예쁜 꽃들이 아주 그냥 야. 이건 뭐 심어서 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보니까 예, 자연 쪽으로 예, 꽃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엄청 이쁩니다. 아, 여기 하얀 것도 있는데 예, 하얀 것도 이쁘네요. 이렇게 좋은 집을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, 그죠?
집 옆으로는, 아, 이게, 도라지 밭이네. 예, 다 도라지 밭이에요. 예, 이렇게 마을이 있습니다. 지금 이집 위로도 집이 한 채가 있는데, 빈 집인지, 사람이 사는지 모르겠어요. 집은 좀 깔끔한 것 같은데. 참매미 소리가, 예, 듣기가 좋습니다. 신문은 당연히 걸려 있겠지. 어휴, 참. 아, 이게 옆으로 가는, 옆집으로 가는 계단이 있네, 여기에. 옆집으로 가는 계단이 있어요. 옆집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네. 에이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이 집인데. 이 집은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? 저번에 물어보니까 이집 주인도 예, 동네 분들하고 이게 연락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자주 오지도 않는가 보더라고요. 얘기 들어보니까. 아따. 물은 좋습니다. 예,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